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이제 또 금요일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은 7월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 좀 점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벌써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빨리 반기가 가죠.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시작이 되죠. 사실 증시 자체가 질질질질 뺐습니다. 예, 약간 좀 차라리 뭐 급락 나올 거면은 급락이 확 나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가던가 해야 되는데 뭐 약간 질질질질 세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4% 좀 넘게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죠. 아마 3일 전인가 한창 또 질질질 흐를 때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문의를 하셨어요. 지수 반등 언제 나올 거냐 해서 제가 네. 말일날 윈도우 드레싱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반기를 결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 뭐 등등에서 뭐 기타 자금들, 공제외 자금들까지 반기마다 이제 또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수익률 마사지를 위해서 조금 펌핑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수세가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좀 잡히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에서 조금씩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반등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갑작스러운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끝나겠죠. 근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국채 가격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네. 국채 가격 한 3년채를 좀 보면은 어제 기재부에서 통화 안정 채권이라는 거를 7월부터 7월달 한 달 동안에 대략 한 6조 원 가까이를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통안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금 이제 화해 모드로 네. 이전 정권 대비해서 이제 현 정권에서 화해 모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통화 스와프를 달러 기준으로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엔화가 아니라 그의 영향으로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좀 나오면서 채권 가격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원화를 사고 들어오니까. 근데 보시면 3년 채권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채권 시장 완전히 지금 전멸 중입니다. 예. 원래 시장 자체가 조금 결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주식도 주식이죠. 하지만 채권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밑에 바탕이 주식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옵션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권을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게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채권 보시면요. 3년 채권 가격이 단기 최고요. 그리고 10년 채권, 중기 채권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그 여러분들의 HTS나든지 여기서 이제 선물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채권 가격을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자, 3년 채권 잠깐 볼게요. 3년 채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세를 보자는 거죠. 자, 이때는 쭉 채권 가격이 빠졌잖아요. 이 뜻이 뭘까요? 결국은 지수도 똑같이 빠졌어요. 네, 거의 먼저 채권 가격을 선행하면서 빠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지금 뭐 없어졌지만은 마켓타임 코너를 통해서 채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채권 가격을 통해서도 지수의 바닥도 잡아드리고 고점도 많이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면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2580 정도 코스피를 이 정도 고점을 봤는데 2650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까이 한번 당겨볼게요. 거의 추세가 일정하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채권 가격을 많이 좀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이미 여기서 고점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엑시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팔고 우리나라 돈을 팔려면 채권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던지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외평채로 교환해주면서 달러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채권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갔잖아요. 네. 달러 벌써 지금 1320원대예요. 예,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70원대까지였다 무려 지금 한 달 동안에 50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121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같이 지금 동조합 값을 그리면서 가면은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최근에 또 반대 경향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고버스. 네. 고버스가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지수를 추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 네.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매수 잡아주고 있어요. 코스피는 약간 좀 소폭으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위주로 하고 있죠. 근데 고퍼스 어제도 또 나갔어요. 개인분들 또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셀링이 좀 나왔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일주일 지금 2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주식이라는 거 벗어나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 연준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도. 예, 연준에.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뭐 QT도 계속 진행하고 국채도 발행하고 있는데. 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7월 4일. 요 날이 화요일인데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네. 독립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3.1절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기념일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도 마찬가지지만 예, 7월 4일 날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이때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새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시작해요. 학기도.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조종다운 조종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리 먼저 빠졌다고 네. 지금. 근데 미국이 뭐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정도만 적정하게 조종만 나와도 우리나라가 얼만큼 그렇게 밀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채권 가격을 딱 보면은 이걸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말씀드렸고 차주에 뭔가 이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주목해보자. 만약에 차주에 다이렉트로 쭉 올라오면은 저는 지수 버틴다. 그러면 그러면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할 텐데 아직 채권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유의하자는 겁니다. 왜? 결국은 따라와요. 주가라는 게. 네, 그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쨌건 저희가 주의하고 좀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아직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별을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뷰하면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자연과 환경 먼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새만금이라든지 재건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요. 뭔가 이제 막 그 지수 연동 종목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제가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에 중에 한 종목인데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으면 뭔가 재료 소멸이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재료 소멸은 아닌 것 같고 좀 차트를 좀 가까이 당겨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다, 뭐 10% 정도 마이너스 급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돈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매수와 매도 합에서 매수 합이 더 우세해야 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장대 한번 뚫고 지금 300선 장기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또 다시 또 안착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죄송하지만 손절하겠습니다. 손절가 터치 안 했다.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절가 터치 안 한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밀린 종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뭐 변동성 많은 종목 아니냐? 변동성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연경 환경. 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리뷰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자. 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 지금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일단 홀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DY파워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5% 정도 현재 오르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아주 좋죠, 이런 거. 지금 이제 사실은 위치만 좀 달라요, 위치만.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은 여기에서 툭 밀린 거고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룸만 레벨이 조금 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차트는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요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동반돼가지고 윗골을 달았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럼 아 이 종목 끝났구나 단기적으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 근데 돌린다. 돌리는 거 보니까 거래량도 리비하다 그런 얘기 뭘까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압기기 프레스 관련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DY 파워다. 그래서 이종모도 마찬가지로 광물이라든지 뭐 재건 쪽이라도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 자체도. 그래서 따라서 이종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룸이 남아있으니까 수익 중이죠.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윗골이 고점 연역이 여기를 한번 넘어설 가능성. 그래서 목표가 16,000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DY 파워 기계 섹터 안에서 좀 실적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보려면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를 봐야 되겠죠. 네. 현대 기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뭔가 좋아지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공작 장비라는 건설기계 쪽이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항상 막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기도 하죠. 예, 뭐 멈춘다기보다는 그 시세를 거의 다 반납하더라고요. 네. 예, 거의 다 반납을 해요. 재료 서면 떴네? 던져. 이 약간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만 좀 아마 뭐 7월 중순부터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둘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연과 환경, DY 파워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소외주에서 반격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월가 격언에서도 조지스로스는 이런 사람들이 네. 뭐라고 하겠냐면 시장은 피가 낭자했을 때 매수해야지 수익이 난다. 낭자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책에 나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소외주 쪽으로 지금 최근에 역별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팍 튀면서 끝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런 패턴들을 좀 볼 수 있고요. 7,360원이네요. 7,360원에 한번 편입을 하겠고요. 오늘 위투 첫 번째 종목은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317530이고요. 캐리소프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을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빌빌대면서 밀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은 뭐 너이버라는 종목 토론 게시판 보니까 와 진짜 엄청 욕이 낙무하더라고요. 회사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사장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낭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육아 관련된 저출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중국의 또 모 구에서 저출산 심화 이 관련된 부분의 장려 이 정책을 차주에 내놓겠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다가 또 법인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현재 중국 상하이에 라이선싱 엑스포에 현재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향 매출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국의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테마주로서 조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캐리소프트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캐리소프트. 매니저님도 자녀가 있으시니까 네. 이 관련해서 얼마나 핫한지 정도는 체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가격 전략 그럼 어느 정도까지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한번 동반되고 나서 여기서 사실 전고점은 넘어가는 척하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었으면 이 종목 끝났습니다. 단기시 끝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이격조정 발생할 겁니다. 할 텐데 거래량이 없이 밀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만 나오면. 그래서 이 종목은요. 목표가를 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200원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캐리소프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좀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하셨어요. 네. 게임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게임주 가지고 나와서 사실 넥슨 게임즈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많이 올라갔었고 네. NC소프트는 사실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좀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52,900원에 말씀드리고요. 네, 작년 말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펄 어비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코드번호 263750이고요. 펄 어비스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된 관련주 게임으로 좀 이제 테마가 이전되면서 작년
3, 4분기 때 주가 상승이 꽤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도깨비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아직은 출시가 안 됐는데 작년에 그에 대한 이 시판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면서 메타버스 그때 한창 핫했었잖아요. 그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 뭐 RPG 게임 아실 겁니다. 그 게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예, 시장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하고 가격 전략을 바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가격 전략 말씀을 네. 드릴게요.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좀 뭐 SK 바사도 마찬가지지만 야 진짜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뭐 아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21년도 말일 때 이때 이제 메타버스 장으로 많이 올라갔었고 주가가요. 지금 IPO 했던 가격이 한 이 정도인데 지금 딱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IPO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종목을 좀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쭉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박스권 횡보하다가 갑자기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좀 마무리됐을 때 시장이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고리라스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펄어비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게임주를 사실 거면은 넥슨 게임즈 또는 펄어비스 이쪽으로 좀 우리가 보신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일단 단기적으로만 잡아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네. 74,000원. 뭐 그래도 20% 룸은 나옵니다. 7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 넉넉하게 46,000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펄어비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 펄어비스였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단기적으로 제시됩니다. 74,000원의 목표가 손절 라인 46,000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매니저님 장 끝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없고요. 네. 오늘 제가 저녁에 영상 하나를 이제 녹화해서 내일 토요일 아침 10시 정도에 MBN 골드 채널에다가 여러분 싱어 선배들 검색하시면 30분짜리 영상 관련된 부분들,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토요일날 일어나셔서 10시 정도에 알람 뜨시면 그거 한번 녹화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